오늘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이쪽 갈 길로 4분만 걸어가시면 인천 2호선 만수역까지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인 현장입니다. 지금 주변에 보시면 근린 생활시설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앞쪽으로 땜마루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뒤에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 단지 바로 앞으로 지금 편의점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공원에서 저는 뒷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현장은 8개의 단지로 이루어진 대단지인데요. 이렇게 단지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실 단지는 아까 옆쪽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있는 여기인데요.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고요. 자세한 건 이쪽으로 올라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2층 중 2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2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2개 있는 현장입니다. 네,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고요. 지금 앞쪽으로 보시면 1차형 주방 모습 보이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 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개발장판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앞쪽으로 창 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베란다로 연결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 보셨고요. 지금 전실 보여드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신발장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와서 왼쪽으로 안방 모습인데요.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고요. 정남향에 위치해 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베란다 위치해 있고요. 보시면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공사가 완료된 현장이고요. 앞쪽으로 굉장히 길게 베란다 공간 있는데요. 앞쪽으로 단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측간상이 굉장히 넉넉해서 정말 충분합니다. 사이즈 굉장히 넓죠? 욕실 모습인데요. 앞쪽으로 환기창 설치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타일이랑 굉장히 예쁘게 리모델링 하셨어요. 코너 선반도 위치 잘 되어 있고요. 블랙톤으로 된 수건장. 되게 심플하고 모던하게 수리가 완료된 모습이었습니다. 주방 보시기 전에 주방 뒤쪽으로 있는 베란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보일러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굉장히 길게 보시면 베란다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도 벽면이랑 바닥 전부 다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밑에 쪽으로 지금 보시면 수전 나 있어서 세탁기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뒤쪽으로도 지금 단지들 모습 보이고 있네요. 베란다에서 나가시면 일자형 주방 있는데요. 이쪽으로 레일 등 설치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부장, 하부장 아직 다 뜯지 않은 완전한 새 제품입니다. 앞쪽으로 타일도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요. 싱크볼도 있고요. 상부 가습벽도 새 것으로 교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뒤쪽에서 한번 공간 보여드리면 이쪽 벽면으로도 냉장고랑 충분히 놓으실 자리 있고요. 네, 여기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올수리가 완료되었고요. 방 두 개, 화장실 한 개, 그리고 베란다가 두 개 있는 남향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가격도 정말 괜찮습니다. 인천 2호선 만수역까지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인 현장이고요. 상업시설도 도보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땜바로 어린이공원이 바로 도보 1분 앞에 있어서 산책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학교는 만수국초, 인수초, 새말초, 만수여중, 문일여고가 도보 10분 내에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 Thank you.